히틀러나 독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거고, 이걸 이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잡으십시오. 독일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하고 지금 같은 똑같은 형태였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자, 뭐냐면 독일의 경건주의 형태의 교회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러잖아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진짜 경건하게, 아뭐 국가에 하는 일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경건주의 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복음주의, 독일에 이제 경건주의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아, 교회는 그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도 그래요. 난 정말 그거 깨졌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많은 그 여전히 많은 그 예, 흔히 해서 이 보수적 교회들은 여전히 어때요? 뭔가 정치하면은 교회에서 아 이건 그럼 교회가 좀 말할 게 아닌데 왜 자꾸 그걸 얘기하냐? 지금도 사실 이래 벌써 아직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히틀러가 통치할 그 시기에 독일에 있는 경건주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경건주의 교회들이 히틀러가 분명히 굉장히 그 아리안 민족주의에다가 또 반유대주의적이고 그다음 굉장히 그 어떤 독일을 그 군사적 그 체제 국가로 이렇게 하는데도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아예 거기에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는 분리하는 거니까 거기에 교회가 나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가 뭐냐면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 부류의 교회들은 물론 다수의 교회는 아니지만 이 부류의 교회들은 히틀러의 그러한 그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나중에 고백교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마치 독일의 다 모든 교회들이 다 고백교회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독일 교회들이 사실은 히틀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뭘 하든 아 그건 교회는 그냥 열심히 경건하게 전도하고 복음만 전하면 돼.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히틀러에 대한 그 반대를,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교회나 목회자들은 상당히 나치들이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은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굉장히 그 종교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가했어요. 그에 비해서 히틀러에 대해서 아예 뭐 그냥 어뭐그 히틀러가 통치하는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도 많이 하고 복음 잘 전하면 돼. 이런 교회들은 나치가 손을 안 댔어요.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왜? 간섭 안 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역사를 지금 나중에 결국은 2차 대전 뒤에 이렇게 돌이켜 볼때 결국은 어느 교회가 잘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결국 결과적으로 잘했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치에 대해서 반대했으면은 나는 그래도 정말 히틀러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안할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독일은 남쪽은 카톨릭, 북쪽은 그 루터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교회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교회가, 전 교회가, 예를 들면 뭐 카톨릭도 같이 히틀러는 아니다. 나치는 이거는 절대 옹호할 수 없다. 교회가. 그렇게 했더라면은 히틀러가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지지를 못 받는 쪽이 저는 거기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독일 국민들이 이런 카톨릭이나 개신교 경건주의적 교회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정치에 끼어들지 말아라, 교회가. 그러니까 많은 거기에 속한 일반 많은 독일 국민들이 뭐 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지침을 안 주니까 히틀러가 민족주의, 아리안 민족주의로 막 게르만 민족주의로 열광적으로 나오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게 다 속은 거예요. 야, 히틀러가 우리의 그 아리안 게르만 민족주의를 참 우리 독일이 그냥 저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수모를 겪고 이게 진짜 우리 독일이 이게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히틀러가 하나님 보낸 종이구나. 야, 이제 우리 독일을 좀 제대로 그렇게 다 속은 거란 말이에요. 자, 돌이켜 봤을 때 어때요? 난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침묵하고 있으면은 히틀러 그 당시 꼴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당 대표랑 원내 대표라는 인간이 아니 공개적으로 인터뷰할 때 종교를 손보겠다. 흔히 여기서 조중동을 좀 손보겠다. 거기서 종교까지 들어갔어요. 이거는 한국 개신교를 자기네들 입맛대로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할 것 같습니까? 해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왜 못해요, 그거? 응? 예를 들면, 한 지역에 교회가 너무 많다. 여론 선동해가지고, 한 지역에는 딱 두세 개 교회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교회는 통폐합시켜라.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랬잖아요. 조선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로 통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해방된 뒤에 다시 다 찢어졌죠. 근데 일제가 나중에 교회를 어때요?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하나로. 벌써 역사적으로 이 독재자들은 종교를 하나로 묶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개신교, 이 진보 좌파 개신교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하나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크, 교파가 너무 많다. 뭐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발판이 좋잖아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원한다. 크,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한다는 식으로 또 선동질해가지고 이제 이 많은 교파라 많은 것 다 철폐하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싫어하겠습니까? 아, 듣고 보니까 좋네. 아, 뭐 이렇게 교파도 많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100% 소모가 넘어가요. 100%.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독일 그 2차 대전 그 히틀러 치하에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경건주의적 교회들이 과연 잘한 거냐? 잘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분명히 히틀러는 분명히 노골적으로 아예 초기부터 독일의 그 히틀러는 반유대주의, 그 다음에 독일 게르만 민족주의, 이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기를 얻었다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나치가 아주 완전히 그냥 딱 싹쓸이했단 말이에요. 선거 때. 그래서 히틀러가 총통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발판으로. 근데 독일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침묵했어요. 일부 교회들만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네퍼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